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챕터 9 페이지는 143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 Percy. Chiron said, if Zeus and Poseidon weaken each other in a war, who stands to gain? 자, think. 한번 생각을 해봐라, 퍼시야. 카이론 얘기하죠. 만약 제우스하고 포세이돈이 weaken. 자, weaken은 형용사로 약하다는 뜻이죠. 약한. 근데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이면요,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서로를 갖다 약하게 한다면 전쟁에서 누가 서겠냐, to gain, 얻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이득을 보겠냐, somebody else who wants to take over, I guess. 누군가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 who wants to take over. 자, 인수하다, 탈취하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 탈취하고 싶은 사람, 세상을 전부 다 갖고 싶은 사람 아닐까요? Yes, quite. 맞다. Someone who harbors a grudge, who has been unhappy with his lot since the world was divided eons ago, whose kingdom would grow powerful with the death of millions. 자, 상당히 맞다.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구냐? Who harbor. Harbor 하면 우리가 항구죠.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Grudge 한 뭐예요? 뭐 원망,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죠. 누구에 대한 적개심,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grudge, hold grudge라고 보통 많이 해요. Hold grudge. 누군가 이렇게 앙심을 품다. 그런 느낌으로 써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누구냐? Who has been unhappy. 행복하지 않은 사람. With his lot. His lot 하게 되면 뭐 운명? 자기 운명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since, 언제 이래로 또 세상이 divided, 나눠졌어요. 자, eons ago. 이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아주 아주 오래오래전에 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세상이 갈라졌을 때부터 자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걔가 제일 이득을 얻지 않을까. 자, whose kingdom would grow powerful. 자, 그의 왕국은 자, 잘할 것이다. 강력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자기 왕국이 오히려 강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Someone who hates his brothers for forcing him into an oath to have no more children and an oath that both of them have now broken. 자, 누군가 who hates 그의 형제들을 싫어하는 뭐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에요. 자, for는 이렇게 쓰임이 많아요. Forcing him, 그를 갖다가 억지로 시키다란 말이죠. Into an oath. Oath 하면 뭐예요? 서약이죠. 서약을 갖다 맺게 했어요. 뭐 하도록? No more children. 그때 아이를 더 가지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oath, 어떤 oath? That both of them, 둘 다 have now, 이제 broken, 깨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놓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지면 안 돼? 더 이상 인간 여자하고 뭐 인간 여자하고 아이를 만들면 안돼 이래놓고 자기 둘 다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렸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그 신은 너무 화가 난다 그 말이죠. I thought about my dreams, the evil voice that had spoken from underground. 자, 나는 생각해봤어요 내 꿈에 대해서. The evil, 사악한 그 목소리 that had spoken, 말을 한 from 땅 아래서부터. Hades, 우리말로 하데스죠. 하데스, 그 지옥의 신. Chiron nodded. The Lord of the Dead is the only possibility. 자, 카이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지. Lord, 친, 죽음의 신이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을 볼 사람은. A scrap of aluminum dribbled out of a grover's mouth. 자, scrap 하면 이제 조각이죠. Aluminum, 그 캔 깡통을 씹고 있었잖아요. Dribble 하면 이제 뚝뚝 흘리다. 그로버의 입에서 이제 떨어지고. 왜? 하데스라는 걸 알고 나서. Ho! Wow! Wait! What? 잠깐만. 누구요? A fury came after Percy, Chiron reminded him. She watched the young man until she was sure of his identity. Then tried to kill him. 자, fury 하면은 그 조직이죠. 그 fury. 여기 있는 악당이 그 지금 쫓고 있는 조직이죠. Came after. 뒤쫓아왔다, Percy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Percy를 노리고 있었다. 카이론이 다시 한번 여기서 him 하면은 Percy죠. Percy를 상기시켜줬어요. 상기시키다. 그녀는 보고 있었어. Young man. 이 젊은 어린 아이를. Until sure 분명할 때까지. 그게 identity, 정체가. 그러니까 정체가 얘는 half blood, 혼혈하다 라고 느낄 때까지. Then try to kill him.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자, Furies obey only one lord, Hades. Fury들은
복종한다. 한 명의 신한테만 하데스다. Yes, but Hades all heroes, Grover protested, especially if he has found that Perseus is the son of Poseidon. 자, yes, 맞아요. 하지만 하데스는 모든 영웅들을 싫어하잖아요. 모든 자 영웅들은 우리가 뭐 half blood 그러니까 반은 인간 반은 신이었죠. 모든 신들을 다 아니 모든 영웅들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로버가 프로테스트 하면 저항하다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반박을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가 알아냈다면 퍼시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뭐 이런 느낌으로. A hellhound got into a forest. Chiron continued. Hellhound 그 지옥에서 온 그 개 있죠. 개가 들어왔다. Forest로 숲으로. Chiron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Those can only be summoned from the fields of punishment, and it had to be summoned by someone within the camp. 자, those 여기서는 이제 hellhound 그 개들 말하는 거죠. 개들은 only be summoned. Summon 하면 무슨 말이에요? 소환되다. 이제 불려진다. 자, 소환될 수가 있다. 수동태로 쓰였죠? 소환을 하는 게 아니라 소환이 되지는 거죠. 어디로부터? 자, fields of punishment 하면은 punishment 하면 뭐예요? 처벌이죠. 처벌의 그런 들판 뭐 그런 장소 한마디로 어디를 말하겠어요? 지옥을 말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지옥을 갖다가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죠. 자 field of punishment 거기서부터 이제 소환이 됐고 그리고 it had to be someone 소환이 돼야 돼 by someone within the camp 캠프 안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캠프 안에서 지금 소환을 한 거다. 자 그 말이죠. Hades must have a spy here. 하데스가 must는 이제 강한 이제 추측이죠. 스파이가 여기 있으면 틀림없다. He must have suspected Poseidon will try to use Percy to clear his name. 자 그리고 그는 must suspect 이제 추측했다, 뭐 의심했다. 포세이돈이 will try to use Percy를 사용할 거라고 to clear his name 그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다. Clear 하면 이제 명백한 깨끗한 이름. 그러니까 자기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뜻이에요. Clear his name 하면은 자기 누명을 벗으려고 내가 번개를 가져간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펄시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헤이디가 여기다가 그런 스파이를 숨겨놨다 그 말이죠. Hades would very much like to kill this young half-blood before he can take on the quest. 헤이디는 아주 매우 like to kill 죽이고 싶어 할 것이다. 이 half-blood 이 영웅을 한마디로 before 그가 take on the quest 한마디로 자기의 미션 여기 이 번개를 갖다 되찾아오는 그런 미션을 떠나기 전에 아마 죽여버리고 싶을 것이다. 왜? 그래야지 전쟁이 나고 그래야지 이 번개를 못 찾아야지 그래야지 전쟁이 나고 그래야지 자기가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웅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